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게 제가 작업을 할 때 HDMI로 항상 하거든요. 문제가 없었어요. 근데 고객님이 이제 모니터 사가지고 듀얼 모니터를 장착을 했는데 DP는 되는데 HDMI가 안 되는 거예요. 당황스럽죠 저도. 아니 나는 분명히 HDMI로 작업을 해서 출고를 시켰는데 DP도 아니고 HDMI 화면이 안 나온다니 황당하고 억울하고 고객님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. 가지고 와서 매장에서 봤는데 아 진짜 안 되는 거야 HDMI로. 멘붕이 왔죠.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. 잘 돼서 출고를 했는데 어떻게 집에 가자마자 나오다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안 나와 버리니까. 근데 희한한 게 TV에다가 연결을 해보라고 했거든요. 근데 또 TV는 됐대요 HDMI가. 여기서 좀 헷갈렸죠. 그러면 HDMI 고장이 아니네. 모니터 고장인가? 근데 모니터가 두 대가 다 안 되는 거예요. 케이블을 고객님이 사서 바꿔봤대요. 그래도 안 된대요. 메인보드 아니면 CPU가 같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죠. 다행히 이제 고객님 성격이 굉장히 좋으세요. 그래가지고 아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케이블 이런 거는 무조건 아니야. 왜냐면 다 바꿔봤기 때문에. 그리고 윈도우도 무조건 아니에요. 왜냐면 CMOS 화면도 안 나오니까. 무조건 CPU 아니면 나는 보드야. 1번은 CPU, 2번은 메인보드. 설문조사 결과는 메인보드 HDMI 단자 고장이 1등이네요. 80%. 2등이 CPU 내장 그래픽 고장이고요. 다른 의견은 모니터를 먼저 켜고 전원을 켭니다.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아니죠. 먼저 증상 보여드릴게요. DP 먼저. 모니터는 여기로 나올 거예요. 화면 잘 나오죠? 끄고 HDMI 안 돼요. 수동으로 HDMI로 바꿔도 안 돼요. HDMI로 바꿨죠? 안 돼요. 일단 증상은 이렇습니다. 먼저 CPU 바꿔보고 해볼게요. G5925 셀러론 하나 샀어요. 요건 앞으로 테스트용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. 역시 핀은 문제 없습니다. CPU 바꿔봤고 DP부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DP 부팅. 이거는 켜져야 돼 DP니까. CPU 정상인지 확인해야 되니까요. 지금 인식은 됐어요. DP구요. HDMI로 해보겠습니다. 자 꽂았고 안 나오네. HDMI로 안 나옵니다. 그러면 보드란 얘기인데 보드 바꿔보겠습니다. 보드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둘 다 아니면 어떡하죠? 테스트용으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. 새 겁니다. 이 보드에 다시 원래 컴퓨터에 있던 CPU 이게 11700K거든요.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보드는 HDMI가 있습니다. HDMI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, 스위치 온. 아. 나오네요. 화면 나오네요. 아 보드 단자 불량이라니. 고장난 보드는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B560M 플러스입니다. 유통사가 인텍앤 컴퍼니고요. 과연 인텍앤 컴퍼니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지 궁금합니다. 인텍앤 컴퍼니에서는 아직 안 받아본 것 같아요 서비스를. 뭐 안 좋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. 괜찮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.
서비스 또 썰 내가 하나 생겼구만. 아, 내가 한 가지 의심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상상? 약간 상상을 한 게 뭐냐면 이 모니터나 이 HDMI 케이블이 포트를 죽여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. 모니터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? 원래 모니터로? 고객님 모니터도 저한테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바꿔본 거예요. 혹시 또 몰라서 원래 고객님 모니터로 테스트를 해볼게요. 이 모니터는 32인치 QHD 모니터입니다. 과연 모니터랑 케이블이 문제일 까 아닐까 이것도 한번 제가 궁금했어요 사실은. 이제 고객님 모니터와 HDMI 케이블로 최종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얘들은 문제가 없는지. 모니터가 꺼졌나? 잠깐만요. 이러면 안 돼. 안 나온다. 신호 없음. 잠깐만. 뭐야 이거? HDMI 안 나오는데요? 모니터 뒤에 단자 바꿔볼게요. 나왔다. 나왔다. 깜짝. 이거 단자를 바꾸니까 나오네? 왜 옆에 건 안 돼? 내가 꼭 안 꼈나? 아 이거 뭐야? 모니터가 HDMI가 두 개가 있어요. 아 내가 꽂아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였다 꽂았냐? HDMI 1번 안 되네 얘가. 2번이 되고 뭐 일단 되는 거니까 되긴 되는 건데 HDMI 1번이 뭐 불량인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아 또 나의 상상이 현실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네. 아 이거 확인해 보길 잘했네요. HDMI 2번은 나오고 1번은 안 나오고 1번은 왜 안 나올까? 원상 복구해서 마지막으로 진짜 안 나오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CPU 역시 화면 나오고요. 역시 HDMI는 출력이 안 됩니다. 아쉬운 거 없이 다 해본 것 같은데요. 사실 방송 끄고 제가 해보려고 하긴 했어요. 서비스 센터에 보내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서 잘 된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보내야 돼요. 안 나오네. 단자 분량이 맞는 것 같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 꽂아서 이거 HDMI 되는 것 좀 확인해 볼게요. 여기서 케이블만 바꿔볼게요. 2번 빼고 1번에 꽂아보겠습니다. 나온다. 아 모니터 불량 아니네. 1번 2번 다 나오네 얘는. 내장 그래픽이 또 2번이 안 돼. 모르겠다 이거. 모니터랑 케이블 문제 없고 메인보드 HDMI 단자가 고장이다. 안택에서 서비스 받고 후기 또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들어가세요.